납세자의 불만이나 건의사항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곳. 바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인데요. 지난 9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가 제주도로 이전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인터넷 3팀 마선희입니다.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건의사항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이렇게 국세 상담 업무는 물론 납세자들의 건의사항이나 불만을 관리해 세정 운영에도 반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제주도로 이전해 국세 상담 업무에 나선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지난 10월 27일 제주도에서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와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공동 개청식이 열렸습니다. 원래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해 있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9월 14일 제주도 서귀포시 서우동으로 이전했는데요. 2001년 국세청 납세지원국 소속 콜센터로 처음 문을 연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그해 8월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로 정식 발족했습니다. 이후 국세종합상담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008년 지금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최종 변경됐습니다. 저희 센터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세법이나 세무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부서입니다. 근무인원은 공무원 120명이 제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민간인탁상담사 150명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전체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지원팀과 납세자들의 불만이나 건의사항을 관리해 세정 운영에 반영하는 고객만족팀, 그리고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전화상담팀과 인터넷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인터넷 상담팀까지 모두 4개의 팀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가능하며 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법 상담과 홈택스 상담을 할 수 있는데요. 질문을 등록하면 세법 상담은 48시간, 홈택스 상담은 7일 이내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직원의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는 상담 업무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들의 불만이나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정 운영에 반영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납세자의 불만이나 건의사항을 전화와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국세청 각 부서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상담 업무에 고객만족센터 직원들은 그야말로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는데요. 납세자 입장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법령상 납세자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 점이 좀 힘들고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국세청 직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갑니다. 평소 세법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저희 센터에서 축적된 다양한 사례를 상담해 줌으로써 그분들께 큰 힘이 되었다고 느꼈을 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언제나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목표로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직원들. 국세청을 대표하는 상담원으로서 납세자께서 궁금해하시는 세금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그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입장에서 귀 기울여 들어주는 친밀한 상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납세자의 고민을 먼저 해결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